여수 대리운전 노조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추가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주장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 성분이 포함된 증기를 불법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출된 증기가 유해하다는 환경단체 입장과 이상이 없다는 포스코의 입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다음 달 19일 개통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해상 케이블카 공정률은 95% 수준이고 해상 구간은 이미 케이블 설치를 마친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사업 마무리와 대책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항일운동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완도에서 3.1운동 100주년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100년 전 그날처럼 소리 높여 만세를 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대리운전 노조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추가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노조원을 계약 해지한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노조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인데요. 업체와 노조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부당한 계약 해지와 취업 방해를 당했다며 업체를 폭로하고 나선 여수 지역 대리운전 노조. 당시 업체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해고된 노조원 2명은 배차를 임의로 바꾸고 차량 사고를 내 보험 적용이 안 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또 다른 노조원은 업체 간부에게 욕설이 섞인 항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지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랑 계약 해지된 부분들이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한 최소한 50명에서 100명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노조 측은 업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한다며 추가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노조원이 회사 간부에게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회사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차를 바꿔서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상 보험은 모든 운전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정식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기에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런 욕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퇴사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사들한테 조금만 더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고용노동법상 부당 계약 해지나 취업 방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업체 대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여수 대리운전 업체와 노조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상태.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에서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배출된 증기의 성분이나 배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전라남도는 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입니다. 고로 내부에서는 1,500도가 넘는 온도로 철광석을 녹인 쇳물이 끓고 있는데 광양제철소는 약 두 달 간격으로 고로의 가동을 멈추고 정비하는 시기에 브리더라는 밸브를 통해 내부 가스를 외부로 빼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고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이 증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광양제철소가 브리더를 무단 개방해 대기오염 가능성이 있는 증기를 무단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제철소나 포스코는 이게 배출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시적으로 긴급하게 브리더를 연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양제철소에서 그동안 그 브리더를 열 때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었던가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배출되는 물질은 단순 증기이기 때문에 대기가 오염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포스코 측은 증기는 고로 보수 후 재가동 과정에서 내부에 넣는 수증기에 불과하고 고로 내부의 물질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휴풍 과정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한 브리더 역시 적법하게 설치된 안전시설이며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폭발 등으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라남도는 브리더 개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배출 증기의 성분과 절차에 대해 포스코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갈리면서 팽팽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채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배출하는 물질이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유해물질로 확인된다면 공장 근로자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일 텐데요. 네, 앞서 보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채리 기자, 사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포스코가 배출하는 증기가 오염물질이 맞냐 아니냐 이 부분일 텐데요. 광양제철소가 브리더를 통해 배출하는 증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증기의 성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답니다. 포스코 측은 용광로의 일종인 고로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가스와 같은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압력을 배출해야만 폭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배출하는 물질은 가동 과정에서 생긴 단순 수증기이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로 안에 있는 일부 잔류물질이 증기에 섞일 수는 있겠지만 그 농도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광양원 녹색연합은 배출물질이 고로 공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일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부산가스, 그리고 각종 광물성 분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대기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밀한 측정과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만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배출물질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포스코와 지역환경단체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측은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공식 답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증기의 온도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오염도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현재까지 나온 포스코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배출이 확인됐던 날의 대기 환경지수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해당 일자의 환경지수 중 PM2.5가 다른 날보다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뭐 2월 24일 이럴 때는 기준치를 안 넘다가 요 시간대에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뭐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높아지는 거는 뭔가 이제 이벤트성에 의해 가지고 높아질 수 있는 건데 분진이 나왔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예,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배출된 증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대기 환경 수치의 증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배출이 확인된 날이 다른 날에 비해서 오염도가 증가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긴 하겠지만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대기 환경 수치 자료는 제철소로부터 5에서 6km 떨어진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인데요. 이 관측지가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큰 변화가 없는 도심지라는 점, 그리고 배출 시각이 자정에 가까웠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상의 수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배출된 증기에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 수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광물성 분진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색이 검다고 해서 무조건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가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현재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포스코가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과정이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이죠. 현재 전라남도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은 대기환경보존법 31조 제1항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당 법은 원칙적으로 브리더의 개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지자체장의 공식 허가를 통해서 개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광양제철소 고로 가동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전라남도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포스코에서는 8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보수를 하면서 그 브로드 밸브를 직접 열어버려요. 그것은 손을 안 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정비 시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 밸브를 열어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위법성 여부를 지금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전라남도는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 차원의 직접적인 처벌은 힘들겠지만 포스코 측과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기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조속한 실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채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안에 승강장 공사가 끝나면 시운전을 거쳐서 4월 하순쯤이면 개통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유다산의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이 들어섰습니다. 고화도에 설치된 승강장 내부는 승객이 타고 내릴 케빈이 설치됐습니다. 현재 승강장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부 공정을 모두 마쳤고 지금은 부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케빈을 운송할 케이블도 고화도와 유달산을 잇는 해상 구간은 이미 연결됐고 이제 육상 구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승강장 세교소에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고 주차장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케이블 포설 작업은 해상 작업을 완료하고 육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현재 공정률은 95%. 이달 말까지 승강장 공사를 마치면 다음 달 초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상 케이블카에 설치될 케빈은 모두 55대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통과하면 4월 19일쯤 개통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방문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차량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무엇보다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개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목포 해상 케이블카. 최근 SNS에 떠돌고 있는 임시 개통 일정과 무료 운행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국에서 의미 있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항일운동의 성지로 알려진 완도에서는 만세운동을 재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리 높여 만세를 외치며 독립에 대한 갈망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항일운동 역사 100년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기약하는 3월 15일.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데 많은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주민 400여 명은 일제 탄압에 항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항일 정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일본배 항해를 방해하기 위해 완도군 최남단 당사도 등대를 습격한 사건을 연극으로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3.15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선열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고 단순히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선열들의 희생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선열들이 희생했던 것만큼 대한민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노력하려는 다짐을 했습니다. 완도군은 일제강점기 부산 동래, 함경도 북청과 함께 항일운동 3대 성지로 알려졌습니다. 완도군은 독립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친 송내호 선생을 비롯해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20명, 기록에 남은 독립운동가 89명을 배출했습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 완도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그런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완도가 이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서 우리 완도의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해양치유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축제 형식으로 준비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새로운 완도 100년의 미래를 여는데 다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인 평균 3개의 스마트 기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덩달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데이터 정보가 쌓여갑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지만 여기 앉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여기 앉아있다는 정보를 구글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갖는 그걸 내 정보를 왜 얘네들이 다루지라는 그 두려움 이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소비자 단체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은행과 통신사를 이용하고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각각의 정보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경각심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개인 정보는 절대 안전한 정보가 아니며 언제든 개인 정보로 활용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 연구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이용 제공하는 방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 개정 못지않게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개인정보 매매 사건 사례에서 보듯 주요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여전히 인색하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 주도 규제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200만 우리나라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편리한 만큼이나 똑똑한 소비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소경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 낮 12시 28분쯤 소경도 서쪽 4km 앞 해상에서 8.55톤급 자망어선 MO와 23톤급 어획물 운반선 KO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확인 결과 KO 좌현 선미 부분에 파공이 발생해 침수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MO 선원 한 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두 선장을 상대로 음주 상태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천경찰서가 조례 호수공원 저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한 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8일 밤 11시 50분쯤 호수공원에 빠진 여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여성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용기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쌀 산학연 협력단을 운영합니다. 전남 쌀 산학연 협력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이나 민간기관이 아닌 농업기술원에서 운영되며 각 기관 전문가와 농가가 참여합니다. 협력단은 올해 쌀 소비 확대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흥군 수문해수욕장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15일 장흥군천 직원들 등 300여 명과 함께 장흥 안양면 수문해변 일대에 해송과 해당화 등 3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711억 원을 들여 경관 개선과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나무 1천만 그루를 추가로 심을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 컨설팅 대상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목포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청렴 컨설팅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직 문화와 관행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신안군이 13일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해저유물박물관 건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신안 해저유물박물관 건립과 신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안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안 해저유물 17,000여 점을 광주박물관으로 이관하겠다고 결정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면서 신안 해저유물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진군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대회를 갖습니다. 강진군은 오는 18일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실천대회를 갖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 국민의 힘으로 성공합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14일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 경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경기 저조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행정기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5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순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실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리에 박민서 총장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포대학교 총장 자리가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또 꽤 긴 시간 동안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새롭게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근자에 우리 목포대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또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단절된 점이 있었고 아무래도 그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학교 행정을 아니면 학교 행정 관리하는 데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 뭐 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세부적으로 네.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2019년이 밝아왔고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또 목포대학교가 추구하는 새로운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중점 계획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진행하면서 해야 되지만 저는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의식이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주인의식을 갖자. 그래서 학생도 주인의식을 갖고 교수도 직원도 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학교가 좀 더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자는 그런 취지 아래 세 가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교직원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이런 세 가지 어떤 비전이랄까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16개 시도 국립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또 저희 목포대만 의과대학이 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전 총장 시절에 의과대학을 계속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한 4년 동안 좀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은 일반 의과대학을 해가지고는 강주에 있는 대학들과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의 그 전남대학 병원이 암병원으로서 굉장히 특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암병동이 그 지역의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 전국적 인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병원이 활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포대학은 일반 의과대학이 아니라 지금 사남권에 특히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문 특화 병원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많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주고 또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 서부 지역하고 전남의 사남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반 병원이 아닌 노인 전문 특화 병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이 또 경쟁력도 있고 또 고객 대상도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뭐 다음 질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 광주 전남에 있는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또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높은 경쟁률을 가질 수 있는 뭐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첫 번째로는 국립대학이라는 이유. 또 하나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콘텐츠로서 온 기숙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한 그 버스 무료 통학 또 우리의 어떤 교육 환경 시스템이 굉장히 좀 앞서 있습니다. 한번 목포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적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도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특별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앞서서 지금 계속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중에서도 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전국 어딜 내놔도 최고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전남 사남권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학이라는 그런 강점도 있고 또 국립대학의 그 이미지가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수님들과 또 특히 직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려면은 제가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생도 주인, 교수도 주인, 직원도 주인은 이런 의식이 좀 일체감이 형성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전남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또 유일하게 그 자율 개선 대학으로 또 선정되는 쾌거까지 또 이번에 또 받으셨는데 자율 개선 대학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좀 좋은 거죠? 아 이제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평가하는데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A급에 속하는 다시 말하면 좋은 대학, 좋은 환경을 갖춘 대학,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이 되면 첫째, 정원 조정이 용이합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입학 정원 감소라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정원 조정에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 대학 평가라든가 그런 데에서 아니면 또 국립대학의 어떤 재정 지원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용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올해부터 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도 있나요? 연계해서? 예. 우리가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돼서 네. 작년부터 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학과 지역 간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또한 대학 혁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학 시스템이 정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변화가 되지 않나. 또 지금 3월 15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이 선정되면은 정말 우리 대학은 사남권의 지역 거점 대학으로 확실히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에 선정됐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 좀 이것도 좀 생소한데요. 일단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어떤 특정 대학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닌데 유학생이 왔으면 거기서 어학연수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업을 하지 않고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그런 교육 국제 교류 인증 대학이 선정됨으로써 국가에서 공식력 있는 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국 자체 다시 말하면 비자 받는 거라든가 비자 연장 같은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금년 1월 달에 거의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뭐 계속 뭐 좋은 소식들만 자꾸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좀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 재학생들이 또 이제 앞으로 목포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복지. 학생들에 대한 이 복지 혜택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선거 때도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에는 다양한 목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학생 중심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자.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 생활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학교 최대 강점이 좋은 기숙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인실을 2인실로 만들고 2인실, 1인실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그 변화의 흐름에 다시 한번 주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숙사 문제도 지금 곧 리모델링 공사를 6월달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교육 기본 시설, 뭐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도서관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도서관이 증개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증개축된 그 시설에서는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토론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습 환경 개선이라 해가지고 강의실이라든가 실험실, 뭐 기자재실 또 학생들의 휴게실 같은 것도 전면적으로 지금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우리 대학이 경제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육성 사업이라든가 대학 혁신 사업 또 링크 플러스 사업이 이제 선정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제1점으로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대 하면 또 이제 전남 서남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라는 거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이런 대학과의 그 지역 상생이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총장님에 대해서 폄하가 아니라 저도 뭐 10년 전에 총장 선거 나와서 이제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쭉 지켜오면서 야, 우리는 지역대학인데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로 전남의 산암권의 15분의 시장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 군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총장이 취임해서 방문한 것은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지역적 네트워크가 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의 실태도 이야기해주고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제공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화되어 있지 않나.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학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역이 살려면 일단 대학도 잘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지역 네트워크 좀 강화에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지역과의 상생 네. 이것과 또 연계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이 또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혁신도 우리 대학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대학과 연계를 많이 시키는데 물론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니까 대학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대한 4차 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의 주도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면 대학도 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멀티플레이어적인 존재, 다중적인 존재를 만드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지식만 가지고 사람을 영위했는데 지금은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다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융복합학문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가. 뭐 경영학, 공학이 연계된다든가 인문학, 공학이 연계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창의 융합형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까지의 강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토론식, 다시 말 토론 주도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에는 뭐 주입식, 뭐 지식 전달 이런 강의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토론식, 토론형의 그런 교육이 돼야만이 그런 가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머니 하면 나를 낳아준 사람 하지만 학생들한테 어머니에서 이야기해보라면 그 대답이 수십 가지입니다. 거기서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그 정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많은 분명히 변화가 또 저는 솔직히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좀 실천으로 좀 많이 옮겨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또 목포대학 하면 또 이제 지역 거점 대학으로의 이 도약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대학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 되려면 꼭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지역과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재정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대학이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배제됨으로써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도 굉장히 그 열악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물론 국가에서 주는 재정 수입도 있습니다만은 발전 기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후원해 주는 그 금융에서 한 20억 정도의 후원금을 준 적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데 그에 보면 우리 학교에 4년 동안 한 16억에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미 확보된 상태니까 더 마음 편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출향 인사라든가 기업을 통해서 좀 자금 확보, 쉬운 말로 하면 재정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별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목포대 현재 있는 자리가 사실은 예전에 목포에 있다가 무안으로 좀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뭐 교명 변경이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목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쇠락에 있습니다만은 70~80년 전만 해도 전국의 5대 도시 아닙니까? 저는 목포대학이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지역에 있든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저희 이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또 광주, 수도권까지 많은 곳에 곳곳에 좀 퍼져서 많은 활약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노력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우리 대학이 작년에 그 특수목적사업대학을 제외한 17개 대학에서 취업률 3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취업이라는 게 뭐 총장이 얼마나 취업시키냐, 교수가 얼마나 취업시키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은 어떤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취업을 위해서는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자,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할당에서 15% 30% 뽑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그런 학생들 열심히 하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해주고 총장은 그렇게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취업을 한가 사회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금년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국내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간이 좀 됩니까? 우리 학교에 K-MOVE라는 그 베트남의 그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 가서 베트남을 배우고 베트남에 취업을 하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10명씩 보내서 지금 30명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만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미미한 존재같이 보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야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너희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왕 고향을 떠났으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우리 건배 한번 하자고 왔는데 그중에서는 베트남에서 영업 세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국내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자꾸 그런 눈을 돌려야 되고 이번 3월 19일 날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 부총장하고 국제결혼장에 오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4주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디즈니 월드에서 5개월간의 실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의 의학 실력이 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도 중요하지만 이런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K-MOVE 프로그램은 정말 성공적이라 생각했고 저도 그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이 지역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했겠냐. 그래서 저는 취업, 물론 국내 취업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베트남에 지금 7,0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한국 사람을 필요하고 또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 같은 데도 좀 많은 학생들이 나가야 되지 않나. 특히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 인들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서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뭐 목포대의 비전이라든가 또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이런 그 대학 생활을 좀 임해야 될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이제 학생들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부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목포대학교 총장 박민서입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총장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민의 사랑을 받지 않는 대학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의 총장으로서 저의 공직이 마지막으로 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께서도 전에 비한 보다 많은 관심, 애정을 부탁드리면 목포대학은 서남권의 거점 지역대학으로서 우뚝 섰고 또 그러한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전남 지역의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대학 국립대학교로 도약할 목포대학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니 꽃샘추위가 말썽입니다. 아침에 북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특히 비와 눈이 내린 지역은 내린 비와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선선했던 날씨는 다음 주 오후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급작스럽게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